현 정부를 좀 비판하는 어떤 칼럼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떤 댓글이 실리는 거 아니에요, 개 중에는? 예. 지금 부정선거 떠드는 거 이외에는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댓글에. 그렇죠. 모든 걸 부정선 얘기만 해야지, 다른 얘기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뭐 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아니, 댓글에 예. 분명히 예. 나타나요. 예, 예. 그런 게 또 있고, 또 어떤 특정 우파 정당 얘기를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예. 그건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예. 왜 이 당 얘기는 이게 진짜 이 보수 정당인데 이 얘기는 왜 한마디도 없어. 예. 이런 얘기도 있고. 아, 이게 반좌파나 반 그 이 주사파. 이긴 얘기만 하면은 너는 조금 다른 소리하고 너는 조금 다른 소리 너는 조금 그럼요. 다른 소리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렇게 그게 근데 괜찮지가 않더라고요. 관용하거나 관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이그노해도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들이 나는 이거에 열중하겠어. 너는 그거에 열중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예. 근데 왜 이거에 열중하는 그거에 열중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느 시점서부터는 제가 모임에 안 나갑니다. 예. 그냥 개인의 입장. 더군다나 언론이라는 건 개인. 내 입장에서 글만 쓰면 되니까. 예, 내가 쓸데없이 예. 뭐, 쓸데없다는 건 좀 어폐가 있고, 뭐, 이 모임에 가고 저 모임에 가고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타고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참, 좀 더 우리 사회는 개인의 발견이라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야 돼요. 개인의 차별성. 예. 큰 범주에서는 같고. 예. 그 범주 안에서는 다르고. 그래서 또 개인적인 사유. 취향. 취향이나 사유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화제의 부분인데. 다양성. 예, 예. 화제가 많은데 화제가 하나만 됩니까? 예. 근데 그거에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육 과정이나 문화나 이런. 성격. 부분, 성격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전히 이제 한국 사회는 좌우익을 불문하고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또 하나는 사색당정 옛날에 조선조 때 퍼지는 거 보니까 동인 서인 갈라진 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남인 북인 뭐 세북 동 막 갈라지는데 그게 말하자면 그 이 타고난 불관용. 예. 우리나라가 산이 많고 땅덩어리냐고 산이 많아서 그런지. 예. 이웃 동네도 말이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산이 험산 중정이 가로막혀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이렇게 참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뭐 핀란드에는 피오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해안이 전부 들어와가지고 거기도 많이 다르다고 그러대요. 우리나라는 산 때문에 그런지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지 화재의 다양성이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그 좌파도 마찬가지고 좌파도 분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좌파라도 딴소리 조금 주류에서 벗어난 소리 하면은 그대로 들고 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우파의 경우는 좌파보다 또 이 자유가 있으니까 다양성. 예. 근데 자유를 넘어서서 이 불가형이라고 그러나 뭐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겁나서 못 나갑니다. 겁나서 나갑니다. 근데 그 이제 해방 전에 이제 되게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좌측으로 그렇죠. 기운 분이 많고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지주집 아들들도 많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아는 한 분의 아버지가 외정 시대 때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아주 부유한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데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그 해방 중국의 혼란함에 예, 흔들리지 않고 잠시 정치했다가 이게 아닌 모양인데 이렇게 집어치우고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안을 일으킨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은 정말 그 젊은이들이 그런 좌익 사상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체제적으로 바뀐 원인이 있고 개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체제적인 원인이라는 거는 때려 부셔야 할 건 많은데 수호해야 할 거는 별로 없었던 시대예요. 이 조선조 말이라는 거 일제시대라는 게. 그러니까 조선조라는 게 주자 승리하기에 기초한 양반 계급의 노예제 사회였거든요. 한때는 양반이 한 30%고 노비가 70%까지 돼가 있었답니다.
그 산업공상을 해가지고 부의 창출을 하지 않고 있는 거 그냥 소위 말하는 70%의 노비들 쥐어짜가지고 왕이 뜯어먹고 귀족이 뜯어먹고 그러니까 뭐 남는 국부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그 봉건적 노예제 국가를 때려부셔야 되겠다. 그 이승만 박사가 그래서 최초의 운동권 아닙니까? 자유주의 예. 운동권. 그래서 사형까지 받고. 예. 그러니까 깨야 될 건 많았죠, 그때. 근데 수호해야 될 건 뭘 수호해, 민족 문화의 전통은 좀 수호해야 되겠지만. 수호할 게 참 적었네요. 정치나 경제에 무슨 수호할 게 없어요. 사회체제라든가 농업체제라든가 이 생산 양식이라든가 이 창출된 부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뭘 하나 싸고 돕니까? 그런데 외놈들 뭐 일본 사람들 없어. 일본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식민지 되니까 타도할 게 더 늘어났네요. 조선 왕조적인 그 잔재는 남아 있으면서 성리학의 잔재도 남아 있으면서 식민지 통치까지 오니까 오죽 때려부실 게 많습니까? 근데 이제 수호할 거라고는 그저 자기 가족, 자기 사랑하는 자식 아내,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정도지 뭘 어디 가서 야 이건 천년 만년 이건 수호해야 되겠다 할 게 없었어요. 그게 이제 첫째 원인이고 또 하나는 그 좌익 사상이라는 게요. 적당히 좌익이 아니라 이제 극렬 좌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로 치면 볼셰비키, 예. 또 바쿠닌 같은 무정부주의자, 예. 크로포트킨 같은 무정부주의자. 그 아나키스트하고 똑같습니까? 아나키스트하고 똑같습니까? 네. 또 이 프랑스 혁명 당시 자코뱅들. 예. 이렇게 지독 큰 좌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일종의 질병 현상 내지는 질환이에요. 질환이고 사이비종교 현상입니다. 제가 볼 때 질환이 질환. 예. 그러니까 그 질환과 사이비종교라는 거에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왜냐하면은 사교에 넘어가는 특히 거죠. 그 일제 시대의 인테리들이 정치적 낭만주의자들이에요. 낭만주의. 낭만주의예요. 루소입니다. 루소. 예. 이 존 로크로 가지 않고 한국 사람들의 성정에 루소가 맞는 거예요.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영웅 같은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중아 이리 가자! 그 성동하면 와! 하고 끝까지 이건 중간계층 필요 없어. 직접 민주하자! 직접 민주제. 우리 인민들, 민중들이 나서자! 이런 거거든요. 루소라는 게. 그게 참. 그러니까 그거는 현혹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고 현혹성이 있고 사람을 황홀경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화희망 당시의 홍위병들. 천안문 광장에 백만 홍위병이 모여가지고 모태평에 착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냥 와 소리 지르고 그냥 뭐 황홀하죠 그냥.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고 미치고 환장 좋게 말하면은 이건 완전히 득도한 것 같은 거예요. 득도. 그렇게 붕 뜬 기분. 붕 뜨죠. 그래서 제가 중국이 저기 등소평 시대 때 중국 여행을 한번 가는데 조선족 아주머니가 가이드를 하는데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고 그래서 젊었을 때 뭐 하셨어? 홍위병 했지 뭐. 그래요. 지금 생각하니 어떻소? 창피하지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홍위병 현상이라든가 또 폴포트 크메르 루지의 그 폴포트가 들어와가지고 10대 아이들을 동원해가지고 부모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총을 아끼기 위해서 몽둥이를 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CM레압이라는 그 호수에다 전부 시체를 쓸어 넣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 그 이 홍위병들도 중국 홍위병, 크메르루즈 아이들도 중국 홍위병 못지않게 환희와 희열 속에서 그걸 한 겁니다. 그런 그 사람을 확 취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좌익, 소아병 내지 좌익, 집단주의, 광기. 그런 것이 가까이 이르는 그 뭡니까? 광우병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광우병 때. 그때 10대 중학생들 내지 고등학생들이 떼지어가면서 막 떠들고 무슨 뭐 조중동은 이거 알바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자 하나가 따라붙었답니다. 걔네들한테 야 너 그런 얘기 너희들 어디서 들었니? 아 언니도 알바예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전부 그 자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니까 그냥
한번 확 바람을 보면 애들이 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됐으면은 법치주의와 선진적 이 견제와 균형, 의회주의, 간접민주제, 또 유능한 관료제, 또 전문가에 의한 사회운영, 다당제도 이런 걸로다가 끌고 와야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그냥 일진광풍이 불더니 집단광기로 가더라고요. 집단적 광기. 집단광기, 광장정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 집단광기, 그걸 승복을 못하니까 이 좌쪽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타도해야 되겠다. 아니 형 들어서자마자 시청 앞이 일부 신부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장에서 미사를 드립니다. 각자.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이명박 아웃 영어로. 아니 엊그저께 들어선 정권 보고 그때는 광우병도 나기 전이에요. 엊그저께 들어선 정권 보고 이명박 아웃이라니 말이야. 신부님들이.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말이야. 그랬더니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미디어들이 완전히 그냥 광우병 비틀거리는 소 영상 찍어내고 이거 먹으면 뇌성선 구멍 탁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나 지금 15살인데 지금 죽기 싫어요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조직적으로 유모차를 동원해서 나오고 그래가지고선 밤에도 그냥 광장을 장식해가지고 순경이 후루룩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하라고 했더니 애기 얹고 자기 와이프 데리고 가는 그 텔레비에 나와서 제가 말아요. 야! 호루라기 불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완전히 그냥 똥친 막대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사 잡아다가 몰매주고 옷 벗기고 신분증 빼고 그런 사건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밤에 그냥 시청 앞 광장에 질펀하게 앉아가지고 술들 먹고 말이죠. 근데 이건 완전히 그 방송용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까? 개판이 되더라고요. 개판. 민주주의 후퇴가 그때부터 이미 시작했고